안녕하세요. 머니앤더시티입니다. 올 2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약칭 허그라고 하죠.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이 바뀌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규제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분양자 입장에선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이 불만이겠지만 그동안 심사 기준이 깜깜이로 운영되고 명확하지 않다는 업계의 불만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건설회사 입장에서 보면 분양가가 높아질 줄 알았더니 막상 지방광역시의 경우에는 반대로 분양가가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수도권의 경우는 그 예상대로 분양가가 높아진 게 사실이고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자 업계와 허그가 다시 재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불만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 건설회사들이 허그의 분양가 통제라는 것을 뭐 받고 싶지 않은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얘기 들어보니까 회원사로 속해 있는 한국주택협회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낸 거로 내용을 제가 접해 들었고요. 뭐 비공개로 허그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거기서 뭐 특별한 그 문제점은 뭐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허그는 분양가 심사에 대한 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한 거지 규제 완화의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가 시공 이윤을 더 많이 남기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냐라고 뭐 판단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공사비라는 게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건설회사보다는 뭐 시행사의 이윤에 대한 그 차이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분양가에 대한 허그 심사 기준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뭐 좀 접점을 좀 찾아야 되고 또 분양가 상한제라는 그게 도입이 되고 나서의 또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좀 문제 제기가 서로 되면서 좀 그 문제점을 도출해내는 그 과정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여러 개의 사례를 받아보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그 한 지방광역시에서 네. 지난해 12월에 그 한 1000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분양했고요. 네. 한 6개월 후인 지난달, 그러니까 5월이죠. 5월에 이제 같은 브랜드 단지에 2차 단지를 분양할 예정이었어요. 네. 지난해 허그의 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300만원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6개월 만인 5월에는 1,100만원, 그러니까 평당 200만원이 낮아져서 네. 공급면적 기준으로 30평형대가 약 6,000만원가량 분양가가 낮아진 효과가 발생한 것이죠. 네. 2차 단지 분양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을 거예요. 그렇죠. 네, 똑같은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 붙어있는 2단지인데 6,000만원가량 차이가 나니까 반대로 1차 단지의 분양자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6개월 있다 분양받을 걸 똑같은 아파트인데 단지 6개월 먼저 분양받았다는 이유로 6천만 원을 더 내게 생긴 셈이니까 이제 건설회사에 불만을 표출할 수 있고요. 이거는 단지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에서 그 분양자들이 시공회사에 분양가 차익을 환불해달라고 요구를 하며 그 분쟁을 일으켰던 일이 있거든요. 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 그 브랜드와는 다른 또 다른 이제 건설회사의 그 C단지는 반경 한 7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네. 같은 지난 5월에 분양을 완료했는데 여기는 또 분양가가 지난해 12월에 A단지와 똑같은 1,300만 원이 책정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올 2월에 이제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개편되면서 이제 지난해와 올해의 분양가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같은 5월에 분양한 단지가 700m 반경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또 이렇게 6천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했는지 허그의 그 자료 공개를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허그에서 이제 밝힌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보면 반경 1km의 비교 사업장을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평균 분양가 그리고 집값 상승률, 심사 평점에 따른 가감률을 곱해서 분양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심사 평점에 따른 가감률이 그 논쟁의 쟁점인데 허그가 대외적으로 비공개를 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밝혔고요.
다만 업계는 교통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량적인 점수를 더해서 그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 사업장은 기존에는 비공개가 원칙이었는데 최근에는 업계들이 반발이 너무 심해지면서 허그가 마지못해서 비교 사업장이 어디였는지 정도는 구두로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게 지금 시세 반영 한도 설정에 대한 것들도 논란의 요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허그는 비교 사업장에 이제 비교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는데, 여기 인근 시세라는 것을 도출을 내죠. 그게 이제 사업장 반경에 500m 내에 100세대 이상, 또 20년 이내에 아파트가 이제 매매가 대비해서 85에서 90%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좀 문제가 뭐냐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준공 시기하고 좀 상관없이 뭐 교통이 개선이 된다든지, 뭐 교육 환경들이 좀 좋아지고, 또 인프라들이 개선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행사 입장에서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뭐 좀 유리한 가격이 만들어낼 수 있고, 분양가 산정도 가능하겠지만, 지방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그런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노후 아파트가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시세를 산정을 할 때 뭐 20년 이내 85에서 90% 정도라고 하니까 그 가격보다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뭐 시세 상승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분양을 하는 시기를 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분양을 시도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또 정부는 부실 시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후분양을 지금 권장은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후분양이라는 게 착공되고 나서 한 1년 6개월 정도 되고 뭐 60% 정도의 공정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게, 60%라면은 뭐 골조가 진행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완벽한 그 후분양이라고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요자 입장에서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점이 있고, 또 부실 시공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것도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주 입장 같은 경우는 그 뭐 분양 대금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뭐 그런 환경이 갖춰지지 못하다 보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금융비용에 분양가가 일정하게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또 집을 비싸게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언급된 비단지 같은 경우도 후분양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약 한 1,400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인데, 30평형 기준 A단지보다 아까 금융비용을 지적을 했잖아요. 3,00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또 후분양 같은 경우는 허그 분양에 대한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뭐 분양가 심사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뭐 사업장 같은 경우는 선분양 제도나 이런 제도들이 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지금 지방에 있는 노후 아파트라든지 뭐 환경에 따라서 가격이 또 변화가 되고, 또 수요자들은 비싸게 주택을 구입하게 되고, 뭐 60%밖에 공정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아파트를 사야하게 되고, 뭐 별로 그렇게 뭐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후분양 제도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부실 시공이나 하자 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과 제보를 받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정률 60%에서 아파트 골조만 보고 아파트가 잘 지어지겠구나, 분양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막상 그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들을 보면은 되게 그 작은 부분에서도 뭐 누수라든지 아니면 뭐 층간 소음이라든지 이런 결로 이런 그 생활 하자들도 많은데, 이런 거는 전혀 그 공정률 60%에서는 그 후분양의 메리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또 건설 회사들의 입장은 달라요. 후분양을 하게 되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금융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허그의 분양가 심사는 그 고분양가 관리 지역의 사업장만 받으면 되고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 대부분이 해당합니다. 국토부가 정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허그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범위가 더 좁고요. 서울과 경기의 집값 과열 지역이 대부분 해당합니다. 그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사전 분양을 위해 분양 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자들은,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은요, 무조건 그 허그에만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분양가 심사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100가구 미만의 소단지 등은 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 현재 분양가 분쟁으로 인해서 아까 앞서 그 소개해드렸던 단지들은 결국은 분양을 포기하고 지금 한 달째 그 분양을 지체하고 있어요. 그 한 달 동안도 이미 이제 그 금융 비용이 늘어났겠죠. 네,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장이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현재 이제 제가 그 자료를 입수한 곳이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아마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대기업 건설사들이에요. 네, 시공력 평가 그 한 10위권 내에 그 유명한 건설사들인데 그 분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주변 지역에 적정한 비교 사업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 허그가 고분양가 사업장 지정을 취소하는 대안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업계의 그 대안 제시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건설 회사들과 허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해당 지역의 분양자들은 관심이 높을 듯 합니다. 네, 지적하신 것처럼 뭐 꼭 건설 회사의 이윤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허그의 좀 불투명한 이런 그 내용들 뭐 비공개되는 것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이 뭐 공급난이나 전세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서로 어느 정도의 그 협의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뭐 감정 싸움도 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받긴 하네요. 네, 전 국민이 다 관심 있는 내 집 마련과 연관이 있고 또 소비자와 그 건설 회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여서 잘 해결되기를 빌어봅니다. 네. 네, 이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 더 고민!